노인 일자리 사업 발대식이 지난 3일 UNI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화성시 보건소가 한의사회, 치과의사회와 민간의료기관 상호협력을 맺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된 둥지나래 어린이 도서관이 지난 9일 문을 열었습니다. 농기계은행이 발대식을 가지면서 농민들의 고충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라만상이 겨울잠에서 깬다는 경칩이 지났는데요. 성큼 다가온 봄 기운만큼이나 우리 시의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발전도 함께 기대합니다. 시정 뉴스 첫 소식입니다. 노인들에게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화성시가 지난 3일 노인 일자리 사업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UNI 센터에서 1,5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노인 일자리 사업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선서! 우리는 2010년 화성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로서 우리의 활동이 사회 안전, 건강, 복지를 정제시키며 활기찬 노후를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기회임을 공감하며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발대식에 참석한 최영근 시장은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버팀목이 된다며 노인들에게 보다 폭넓은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한민국이 특히 우리 실버 산업, 노인하고 관련된 산업이 굉장히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봅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자식들 눈치를 안 보고 일정하게 소득도 올리시고 또 나중에 활동을 못 하실 때까지 계속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게 건강 관리를 위해서도 또 젊게 사는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마을의 공원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직접 당신들이 관리를 하세요. 또 공공시설이라든가 저희들이 신도시가 앞으로 생길 때마다 그쪽에서 원주민으로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앞으로 거기에 들어오는 공공시설에 저희들이 일정하게 취업을 할 수 있는 거. 또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14년 3월에 우리 저희들이 개청을 하는데 화성시민을 20% 이상 일정하게 고용을 하게 할 겁니다. 특히 정규직원이 한 1만 명에서 2만 명 되는데 거기에는 여성이라든가 노인들, 예를 들면 우리 가이드라든가 안내하는 그러한 새로운 일자리도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곳에 또 한국적 민속이라든가 전통을 알리는 그러한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년에 100만 명 이상 외국인이 올 거라고 보고요. 그곳에 우리 지프로 같은 것도 대표적인 거 될 거고요. 또 한국 음식 문화, 또 전통 예술을 살리는 그런 일자리도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우리 유니버설 스튜디오하고 같이 우리 화성 시민, 특히 여성 어르신들을 위한 외국어 교육, 또 가이드 교육, 그러한 또 관광 안내 교육을 같이 저희들이 병행할 계획을 있습니다. 평균 연령 증가와 고령화 사회라는 사회적 환경 아래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해 제공하는 것은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일을 통해서 사회성도 증진시킬 수 있고 심리사회적으로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어르신들도 이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후손들과 자식들에게는 또 소중한 귀감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는 실버 카페와 실버 공동 작업장, 복지관 도우미, 실버 행정 도우미 등 노인 일자리 5개 분야 24개 사업에 대해 65세 이상의 노인 1,537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2009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최정자 할머니가 사례 발표를 통해 노노 상담 사업에 참여하면서 일자리를 통한 보람과 건강을 되찾았다며 일자리를 통해 많은 노인들이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이렇게 급속도로 정말 시로 승격을 해서 그런지 의외로 이렇게 우울증에 노인 우울증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담복지관에서 노인 상담사로 일거리 창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는데 노인 심리학을 제가 전공한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러나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항상 대화자가 필요한 것이 노인들이라는 거. 그래서 늘 많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겹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친구 같은 친근감을 느끼니까 그분들도 아, 여기 가면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그 우울증에서 탈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 우울증이 의외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어르신들이 많다는 거. 이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는데 제가 1년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 같아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1일 2, 3시간, 월 평균 36시간 근무하며 월 2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각자가 맡은 사업 현장에서 스스로 행복한 노년을 만들기 위해 출발선에 선 어르신들, 제2의 인생을 향한 힘찬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보건소가 지난 4일 한의사회와 치과의사회와의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 MOU를 체결했습니다. 한방 허브사업 및 구강보건사업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민간의료기관과의 상호협력은 공공의료기관의 부족한 기능을 보완함으로써 소외계층에게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성시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한의사회나 치과의사회와 MOU를 체결함으로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지 못했던 무슨 첩약을 제공한다든지 그다음에 무료로 보철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보건소에서 못하던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화성시 보건소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2010년 한방허브보건소로 지정돼 생애 주기별 한의학 건강 사업과 실버 건강 아카데미, 한방 장수 첩약 무료 지원 사업 등 한방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화성시 한의사회에서는 이번 협약에 따라 한방 가정 방문 진료를 통해 첩약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탕약을 처방해주는 한방 장수 첩약 무료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노인계층과 저소득층 주민들이 의료에 많이 소외가 되어 있고 현실 속에서 환자 진료를 임하다 보면 절실히 첩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여건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것들에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나마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런 사업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화성시 치과의사회는 노인의치 보철 지원 사업과 저소득 아동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또 노인 구강 진료 사업과 장애인 학교 구강 보건실 사업 등 저소득층과 의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양질의 구강 보건 의료 서비스도 제공하게 됩니다. 나라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일수록 저소득층이나 그다음에 차상위층 어려운 분들은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미력한 힘을 보태려고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민간 의료기관의 이 같은 보건의료 협력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안겨줄 전망입니다. 향남 택지지구 내에 어린이들을 위한 둥지날의 어린이 도서관이 지난 9일 문을 열었습니다. 둥지날의 어린이 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619제곱미터 규모로 영유아 열람실과 동화구현실, 디지털 자료실, 열람실, 다목적 강당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둥지날의 어린이 도서관에는 26,783권의 유아책과 어린이책 등이 비치돼 있으며 다양한 학습 공간으로 문화 강좌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화성시의 모든 시설은 다 모든 주민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한다. 그래서 도서관도 타시군하고 다르게 와서 일반 열람실에서 책만 빌려보고 공부하는 공간뿐만 아니고 아이들도 와서 보면 많은 책을 보고 어머니하고 같이 와서 책도 보고 같이 즐기고 같이 느끼고 하는 그런 체험 공간으로서 저희들이 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화성시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글로벌에 맞게 어학, 특히 영어나 중국어 정도는 꼭 뛸 수 있게 각 공공시설, 특히 도서관마다는 영어 교실을 따로 두어서 원어민까지 또 다양한 DVD라든가 다양한 그런 영어 교재까지 꼭 저희들이 같이 넣고 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 내 전자정보실에는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된 각종 애니메이션 관람이 가능해 정보 습득 외에도 취미 여가 시간의 공간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일반 도서관에서는 거의 초등학교나 저 유치원보다는 그런 아이 유치원 단계에서는 많이 접하기 좀 부담스럽고 어렵고 근데 여기는 유치 아이 단계에 너무 많은 거를 접하고 책 같은 거나 DVD 보유하는 게 좀 많아 보이네요. 그래서 오늘 처음 왔지만 종류도 많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갈 생각을 안 했네요. 특히 영 유아를 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자료실에 영 유아 수면실과 구연 동화실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해 영 유아 및 어린이들을 위한 영어 교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일단 전에는 사서 읽혔어야 되는데 지금은 가까운데 그런 도서관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빌려볼 수도 있고 와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경제적인 부담도 이제 좀 덜해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책을 같이 접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어 교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데서 무료로 그런 문화를 저희가 이렇게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관내 도서관 건립의 확대와 운영의 묘가 접목되면서 학습 공간으로만 다가섰던 도서관이 다양한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 가운데 하나가 농기계인데요. 가격이 비싼 데다가 관리와 수리가 어려웠기 때문인데 이러한 걱정을 어느 정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9일 송산면 용포리에서 농림수산식품부와 화성시, 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농기계은행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이 농기계은행이란 농협이 농기계를 구입해 임대해주거나 각종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사업으로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전국의 670개 지역 농협을 통해 농작업 대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대행을 원하는 농가는 가까운 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되고 대행 작업은 밭갈이와 땅 고르기, 이양, 수확 등이고 지역 농협에 따라 비료 주기와 볕집 결속, 병충해 방제 등도 제공합니다. 농협은 2008년 10월부터 농기계은행 사업을 벌여왔으며 작년까지 농가가 보유한 중고농기계 3천억 원어치를 매입해 농가의 부채를 줄이는 데 일조했습니다. 특히 2012년까지 농협 자체 자금 1조 원을 계속 투입할 경우 전체 기대 효과는 모두 2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관내 농가의 경쟁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금주의 단신입니다. 지난 7일 정남면 보통리에서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용줄 다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보통리 용줄 다리기는 마을의 무사한 일과 풍년을 기원하는 전통 민속놀이로 사람들이 두 패로 나뉘어서 암줄과 수줄로 된 용줄을 서로 당겨 자기 편으로 끌어오는 놀이로 200여 년간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 공지사항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수원대학교 윤건능 일원에서 화성 효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대회는 하프와 10km, 5km, 가족, 커플, 개인 등의 부문으로 열리며 접수는 3월 31일까지 화성효 마라톤 사무국으로 하시면 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화성 시민에게 평생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이버 평생 학습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좌로는 재테크와 IT 교육, 외국어 등 10개 분야 181개 프로그램이 개설됐으며 사이버 동영상 강좌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인재육성과로 하시면 됩니다.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진학 및 우수 특기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장학생 자격으로는 관내 학교의 재학생 또는 대학생의 경우 관내 출신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화성시로 된 자 혹은 과거 5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을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선발 인원은 고등학생 32명, 대학생 16명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관심은 우리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노인들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일자리가 폭넓게 조성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소식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